윤도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투스 이정입니다. 윤도영입니다. 학생들이 이정 선생님 많이 좋아하던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 그러시구나. 이투스 이정입니다. 이거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아마 국내에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자, 가겠습니다. 인터넷 강의 강사 가지! 이야! 대성마임에게 그들! 과탐 생명과학의 윤도영! 사회탐구 사회문화! 윤리화성 생활용 임종환! 뭔가 하면 제가 포기해야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아니, 저도 뭐 잘하면 했겠죠. 유전형제 이것까지 모르면, AA까지 모르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네. NCT가 뭐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지만 갓도영 수계를 먹은 그 남자, 수계를 쓸어버린 그 남자 윤도영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도영 갈게요. 윤도영 갈게요. 돌청 고고고! 자, 권혁이 선생님 나왔습니다. 아, 권혁이 킹용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최익현, 이인영, 유인석, 신돌석. 저게 여러분들 동학이죠. 신돌돌 외워주시고 지금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데 막말로 저때 30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이지. 갓지영 나왔다. 사나 나왔다. 갓지영, 그녀의 이름. 평 한번 하겠어요, 이정 선생님. 제가 성대모사 진짜. 이정 선생님, 입만 뻐끔거리시면 제가 성대모사 할게요. 라이브 한번 나오셔서 10초만 입만 뻐끔해서 제가 뒤에서 목소리 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이투스 이지영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시죠? 제가 이투스와 함께 한주 정도 라이브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제가 3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비해가지고 준비했으니까요. 큐티 분들 많이 들어와주세요. 그래, 얘들아. 너네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단다. 뜨거운 태양일지라도 꼭 잡을 것. 나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이번에 책에도 넣었단다. 너는 이름이 뭐니? 너는 이름이 뭐니? 그렇구나. 이거는 갓지영 갈게요. 아, 박승동! 야, 이 선생님 아직 레전드, 수학의 레전드. 박승동 선생님이 막말로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초창기 2002년, 2003년에 이번에 안녕하십니까, 박승동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박승동입니다. 그래, 자, 여러분들이 로그 ABC가 되기 전. 자, 요거 박수. 수학의 레전드. 현우진 선생님도 수학 탑이라고, 메가스 수학 탑이라고 언급했다. 박승도, 갓승동입니다. 야, 심슨. 여러분, 심슨 아시죠? 현재 이투스 소속. 이투스, 현재 1타인지, 1타가 강원우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심우철 선생님인가? 어쨌든, 현재 공단기에서 영어도 아마 강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EBS, 5시간 안에 끝내기. 그것의 거의 최초급 창시자. EBS 몇 시간 안에 끝나기. 이 사람이 최고다. 그러나, 저는 박승동 선생님 하겠습니다. 로그 AB, 그러죠. 제가 메가스터디 한번 씹어 먹었었습니다. 요즘은 현우 선생님이 잘하더라고요. 이런 로그 AB, 로그 AC. 자, 이거 할게요. 자, 로그 A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왔다, 킹기사! 나왔다, 여러분들. 킹기사 나왔다. 머리 닦였다. 그러면 저기, 대학을 못 가요, 여러분들. 어? 대학을 못 가요. 삼사삼사. 대학 날씨가 참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위치가 중요해. 지리? 나는 그럴 거 뺏게 못, 나는 암기를 안 한다고 한거 지리 다 거짓말인 것 같아. 5시간 안에 끝내. 그러다 5시간에 여러분들 찍힐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안철우 선생님 일단 죄송합니다. 인간 강사 박사학과인데 제가 안철우 선생님을 몰라요. 아, 이 안철우 선생님 어디냐? 대성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몰라 뵙습니다. 제가 꼭 보고 성대모사 해드릴게요. 안철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자, 안철우 선생님 가자. 아! 야, 나왔다. 카키오 나왔다. 영어킹. 나만 믿어. 나만 믿고 따라와. 2009년 피니스터치의 전설. 대형 유튜버 영알람의 엄청난 슈퍼 메가토크 강사. 아, 이거 비니가 있나? 늘 긍정 에너지를 뿜고 다니시는 게 너무 좋아 보여요. 자,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아, 분필 가져올게. 장난해. 웃지 마. 나 김기현이야.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댓글 웃지 마. 웃지 마세요. 댓글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난합니까? 수능이 장난이야?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같이 IBT 치러 갑시다, 영어 선생들. 영어 주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영어 선생들! 정말 나 화가 나는데. 수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영어 선생들. 같이 다 IBT 치러 갑시다. 당신들 110점 만점에 몇점 나오나? 다 읽어야 되는 영어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는 영어 지문은 스토리텔링 구조밖에 없습니다. 한 지문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어떻게 다 읽으려고 하십니까? 그거 다 읽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장난하는 거야? 책 읽자는 거야? 아, 저 언제 치우지? 아, 저 언제 치우지? 아, 저 나중에 치울게요. 나중에 치울게. 자, 그리고 차영 선생님은 물리 선생님인 것 같은데 제가 물리는 전혀 몰라서 나 죄송합니다. 난 갓기훈 할게. 갓기훈 진짜. 그거 왔다. 그거 왔다. 제가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 무시무시하고 아주 끔찍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아주 밤에 잠을 못잘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안 한다고. 아니, 공부법이고 나발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저기, 오르세 선생님, 죄송합니다. 킹성태로 갈게요. 킹성태로 갈게요. 야, 이거는 킹. 야! 그가 나왔다! 샤씨. 오전 6시에 사나이 그가 나왔다. 야, 오전 6시면 대한민국 모두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나왔다! 킹동욱 그가 왔다.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잖아. 납득되니? 자지 말고. 최근에 한 선생님 이적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1타가 됐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필통 숙제를 보면은 제자별로 나눠져 있다고 댓글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 7등 이런 거 해봤니? 계속 여러분들 질문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 호기심을 갖고 저를 믿으세요. 근데 그러다가 기껏해야 3등급이야. 그 변하지 않아. 이렇게 킹동공으로 갈게요. 이건 뭐 변함없이 킹동공으로 갈게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아, 차영지 쌤 찍으려고 했어. 칼 개념의 차영지 쌤, 칼 개념의. 갑시다. 발전하는 주광 오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전하는 주광 오준입니다. 자, 오준 가죠. 야, 이투스 플랜 멋있지 않냐? 오준 가죠, 여러분들. 같이 좀 가겠습니다. 야, 그가 왔다. 치오빠로 만든 그가 왔다. 킹 이적. 대성마임으로 플렉스한 사나이. 그죠? 첫 수학. 첫사랑에 빠진 듯한 수학. 문과에서 정승재 선생님과 다투고 있는 정상호 선생님 가겠습니다. 이거 바로 갈게. 전설적인 손동작 있죠? 여러분들. 조회수 90만을 돌파한 손동작 있지 않아, 얘들아. 안녕하세요. 리얼보험 영어 이명환입니다. 9월 모의평가 쉽지 않았습니다. EBS 연계가 조금 까다롭죠? 제가 사실은 모의고사를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약간 그 웃으실 때 이게 있어. 약간 너털 웃음이 있어요. 약간 빈쿠 같은 웃음이. 제가 그래, 막 그래. 아, 그 입으로 통과하는 거. 아, 자, 이런 게 있죠. 마이크 먹기 14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띵으로 가죠, 띵. 야, 이거 레전드가 계속 나오냐, 진짜. 왜 이래? 전국의 태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뢰의 그 이름, 설민석입니다. 신미양요, 광성보존투, 미국. 어지훈 장군 합쳐서. 미미광호! 미미광호! 아, 좋습니다. 시원하게 하죠. 자, 미미광호 시원하게 합니다. 나왔다, 나왔다. 그가 왔다. 미스터 트롯의 그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거든요? 그 게임장, 그 수학이란 게임장 안에 들어가면, 나도 골프 못해! 어? 카시나, 나도 골프 못해! 왜 그래? 안 배워봤거든. 아, 모르거든. 그렇게 안된 거라. 그 게임장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나는 선해봤습니다. 나는 선해봤습니다. 부모들 다 구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제가 그거 EBS에서 그냥 말했거든요? 어? 그 EBS에서 말해버렸어요. 나 진짜 답답해가 진짜. 고1 때 고1 수학 끝내면 그냥 끝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 내가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고1 때 고1 수학을 못 끝내서 내가 나라는 사람 존재하는 건데. 나 진짜. 대한민국 나라는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그냥 이렇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중3이 되면 고1 수학을 끝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꼭 한번 불러주세요, 선생님. 제가 절대 놀리는 게 아니고 너무 존경하고 정말 너무나도 콜라보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300명의 시청자가 원하고 있습니다. 나 미안해. 이거 계속 눌러버리네. 아씨. 그 백이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문과라 문송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2008년도인가 9년도에 물리 5개념을 잡아냈죠. 그거는 사실 강사로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용재 선생님, 메가스터디즈 이용재 선생님하고 5개념 잡아내신 분이 백이범 선생님하고 그렇게 두 분인가?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킹기범으로 가겠습니다. 외모가 너무 출중하세요, 여러분들. 외모가 너무 출중하시고 이거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신 건데 가슴 근육 보세요. 지렸죠? 16강 킹동호 가자. 킹동호 가고. 칼 개념 차영지 선생님. 지금 현재 이제 스카이에즈 수학 1탓인데, 일단 각기운으로 갈게요. 이건 각기운으로 갈게요. 이거 봐. 이거 단어 그냥 거의 몇만개 저장돼 있을 거야, 이분. 각기운으로 갈게. 있었네. 이지영과 윤도영이 만났을 때. 윤도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투스 이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도영입니다. 뭐. 이지영 선생님, 잘 나가시죠? 학생들이 이지영 선생님 많이 좋아하던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좋아하는지. 저는 일타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인도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투스 이지영입니다. 저는 타사지만 늘 인도영 선생님 응원하고 있고요. 사실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투스가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고라고 하세요. 뭐 저는 그런 거뭐 상관 안 합니다. 저는 제 입으로 제가 한성 선생님 존경하는데
저는 제가 추워도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갓사나 할게요. 왜냐면은 너무 뵙고 싶습니다. 갓사나 할게요, 저는. 이것도 대화 한번 가볼게요. 대화 한번 가볼게요. 전국의 띵학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내의 그 이름 설민석입니다. 제가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사에 대해서도 제가 조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이명학 선생님께서는 미국 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리얼공감 영어 이병합입니다. 뭐 사실 제가 사실 제가 영어 말고 잘 모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뭐 미국사를 배운 적 있지만 제가 그냥 뭐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요. 뭐 국사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밥벌이가 안 되니까요. 그래도 제가 한 번쯤 교육을 받아보셨죠. 한국사는 설민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에 저기 TVN 프로 출연하고 싶기 때문에 간민석으로 갈게요. 간민석이 사실 읽어놓은 부분이 많아요. 이명학 선생님은 제가 알다시피 전공자거든요. 근데 사실 비전공자로서 한국사 1타를 넘어서 강사 원탑, 대중강사 원탑으로 올라섰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록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설민석 선생님한테 한 표를 던질게요. 물리냐 지구과학이냐. 일단 둘 다 거의 헬겔러거든? 일단 둘 다 근육맨이야. 둘 다 엄청나십니다. 둘 다 김계란이거든 진짜. 와, 몸 보세요. 갑바가. 와, 지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원펀치 한다면 저는 이제 바로 날아가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쾌걸 근육맨인데 여기서는 선택 기준은 얼마나 더 오래 점유했냐 이걸 볼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선택 과목이 낮아도요, 선택 과목 그 찍는 숫자가 낮아도 그 과목에서 얼마나 점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강사 시장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리에서 2분, 사실 김성재 님도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백이범 선생님이 엄청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각기상 가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과목에서의 점유율, 이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 어떡하냐 얘들아. 아, 갓승재 골랐습니다. 아, 왜 또 골라지지 근데? 이거는 약간 팩폭이 아빠 vs 엄마 느낌이랄까? 약간 김도구 선생님은 엄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루만져주는 반갑습니다, 김도구입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셔야죠. 조정희 선생님은 대학 때 저희가 지금 메가스터디 1타를 다 먹고 있습니다. 여디서님 어디 가셨죠? 야,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김동사님으로 갈게요. 김동사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아! 나왔어, 얘들아! 나왔어, 와! 반갑습니다. 이투스 이지영입니다. 8강까지 왔습니다. 정세 선생님, 이제 같은 소속사가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래. 그니까, 이지영 선생님 실제로 얼굴 되게 작거든요? 그니까, 저는 봤어요. 그렇게 사람이 독하게 산다라면, 그렇게 인생을 독하게 산다면 은근히 경쟁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경쟁자가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 너무 고맙습니다, 정세희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성대모사 컨텐츠를 했을 때 가장 또 정세희 선생님 많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진짜 콜라보 원추쌤들의 대결이네, 그지? 지금 딱 콜라보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꼽았을 때 진짜 머릿속에 두 명이 딱 떠올라요. 둘 다 이투스. 아, 이지 투 스터디. 정말 한 번만 좀 어떻게 부탁드리면 제가 진짜 레전드 한번 찍을게요. 조회수 1등 할게요. 진짜 조회수 50만 이상 찍을게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갈게요. 제가 선택 기준을 딱 말씀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공부 자극, 쓴소리. 그 영상들의 퀄리티와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와닿는 느낌. 이지영 선생님은 지금의 가치관이 조금 바뀌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굉장히 개천에 용나는 보스. 그러니까 정말 독하게, 이 하늘이 나의 노력에 감동할 정도, 난 그러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포스였어요. 과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이거 인정하시죠? 이정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정승재 선생님의 썰은 스타일이 달라요. 정승재 선생님은 놀자주의였어요. 너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다른 거 아직 못 찾아서, 결국 궁극적으로 너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지금은 여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하자는 이 마인드였어요. 인정하시죠? 이거 인정 올라오죠. 그 두 분의 가치관과 민민민의 가치관을 비교를 할게요. 그래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갓지영이었으나 지금은 갓승재입니다. 지금은 비록 돈과 명예, 흔히 남들이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기준에 저의 어떤 꿈과 야망이 못 미칠 정도라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전율을 일으키면 그것이 곧 성공으로 이어진다 주의이기 때문에 갓승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전설과 전설이 만났다. 대한민국 영어의 전설 킹기훈이냐, 대한민국 지리의 전설 이기상이냐. 와, 솔직히 말하면 매출은 압살이야. 칵 킹기훈이 압살이야. 왜냐면 선택자 수가 말이 안 되고, 물론 절대평가되면서 사탐이 더 중요해졌긴 했지만 한국 지리가 막말로 생윤하고 사문에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갓기훈의 옛날 수입과 이제 킹기상의 지금까지 올라온더를 비교해봐야 되는데, 근데 둘 다 엄청나. 갓기훈은 한번 세대교체가 됐죠. 갓기훈은 이제 띵학과 정식
띵하고 가정식으로 세대교체가 한번 됐는데 킹기상은 진짜 예전에 지니 선생님 그 이후에 진짜 지금까지도 수많은 강사님들 존경을 받으면서 수업 가기 전에 30분 전에 사우나 한번 하고 차에서 30분 자고 수업 준비를 이미 말끔하게 끝낸 채 30분 전에 사우나와 차에서 단잠을 잔다는 제가 믿거나 말거나 속설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완벽하게 드립과 지금 나이를 먹어도 그 드립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현시대 애들한테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드립을 설파하면서 강의를 이어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썰이 회자되고 있는 갓기상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레전드죠. 갓기상. 전국의 설민석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건 여러분들 이 선택은 이걸로 갈게요. 갓기상은 방송 출연을 안 해요. 인정하시죠. 이거 인정하시죠. 갓기상은 방송 출연을 일부러 안 해요. 조금 더 수능 한국지리에 몰두하기 위해서. 꿈이 달라. 두 분의 야망이 다른 거. 이건 누구를 비판할 게 절대 될 수 없어요. 두 분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대중적인 방송적으로까지도 활약하신 분이 설민석 쌤이에요. 강사로 시작해서 엔터테이너, 에듀 엔터테이너의 표본을 보여주는 분은 사실은 저는 설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꿈 교육 조회수 보세요. 저는 간민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자. 아침 6시에 사나이, 오전 6시만 되면 기상하는 그 사나이, 전국 방방곡곡 오전 6시가 되면 찾는다는 그 사나이. 반갑습니다. 김노욱입니다. 보내드리죠. 그러니까 민석이 형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민민민은 지금 성대모사 할 때 1, 2를 제가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내가 1, 2를 다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민석이 형이 형이에요. 결국 이지투 스터디가 여러분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오늘 근데 문자 안 와서 조교수님 문자. 둘 다 방송 재질이 있고 방송 재능이 있고 저는 근데 마지막 투 정승세 공식 유튜브 채널 박수. 훈훈하다 그치? 훈훈하다 얘들아 그치? 이렇게 가자. 훈훈하게 가자 얘들아. 훈훈하게 가자. 있었네? 아, 내가 64강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다지쌤도 있었네. 64강 할 거였다. 아쉽네. 아쉽네. 아.